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 십자가가 많이 오해되거나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십자가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 사용될 때 보면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걸이나 뭐 귀걸이나 이런 모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보면 그냥 문화적 기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과 상관없이 어딘가 새겨져 있는 것들, 혹은 좀 나쁜 경우로는 마귀를 쫓는 부적 정도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드라큘라 앞에 십자가를 내민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사용되는 부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단순한 상징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알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희망이 없었다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소망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냥 종교, 교리, 법칙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거기에 따른 내 반응에 따라서 구원과 생명, 심판과 멸망의 길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감추지 않고 톡 까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 문제가 있었어 교회 안에. 또 보면 서로 싸우는 분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편을 갈라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고소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좀 잘 모른 채 좀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더만 그러고, 또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떤 죄에 연루되어서 신문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몇몇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이상한 곳이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비유컨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 갑니다. 그곳에서 좋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질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요, 더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요, 내가 나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병든 사람, 지금 병 낫고 있는 사람, 심한 병 가운데 어려움 당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치료받았음에도 병이 잘 안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 이미 치료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 남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왔음에도 아직 치료도 안 되고 참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몇몇의 경우만 신문이나 그런 데가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전체가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중에서 큰 은혜 받고 아주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죄짓고 잘못을 행하고 그런 사람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라는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뭐 죄악과 그 모든 문제가 다 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도 이것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오늘도 얘기할 텐데요. 여기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이고요. 이 십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에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요, 기록되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써놨어요. 자,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좌우의 두 강도도 같이 죽었다는데, 아, 그러면 그 강도도 어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역사를 좀 더 아는 사람은 이것이 로마 시대의 형틀이라는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데 그동안 수천 명이 죽었을 텐데 그 죽음이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죽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면 그런 얘기가 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가까이 있던 헬라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반발했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어때야 되느냐? 그때 유대인들은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참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빈곤과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 생이 변하고 강제 이민 생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 본 우리나라 역사와 참 비슷하게 닮았지요. 전쟁을 경험하고 나라를 뺏기고 가족들이 이별하고 먼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참 비슷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참 이해하기 좋아요. 그럼 그들은요, 어떤 구원자를 구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사람, 이 사람이 구원자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 안 차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헬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뭐 다이모니데스, 뭐 위에 탈레스, 아래로 해갖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냐면요, 세상의 궁극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맞다, 참 똑똑하다, 지혜 있다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나를 설득시킬 만한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 그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그들에겐 성이 안 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거 뭐 그렇게 심오하거나 탁월하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만한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심오하고 탁월한 것이어야만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기가 한 서울대를 한 두 번쯤 갈 만큼 똑똑한 사람만 이 지혜를 깨달을 정도로 심오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불교에서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요 얼마 안 돼요. 해탈되기 전까지 수없이 윤회를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해탈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높은 선승 몇 사람만 해탈하고 끝나는 겁니까? 계속 팽개치고 팽개치고 윤회의 사슬을 거듭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있어도 그때뿐이지 그 사람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성과도 어떤 노력도 어떤 지혜도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학문이나 상식이나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또 보면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잘 보면 대개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문제에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결과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한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닌 걸 깨달아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참만족은 어디 있는가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행복은 돈을 많이 벌고 쌓아놓으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쌓아서 다 챙겨놓고 평생 쓸 것을 내가 다 모았다 하며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목표 위에 달려와서 많은 것을 쌓아놓았지만 공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외도나 죄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더라도 인색해서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의 하이라이트는 에이 그래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자녀 낳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멋지고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속여보면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요. 세상 사는 것이 직장생활도 힘들지요. 여러 어려움을 만나죠. 뜻하지만은 고통 만나죠. 쉽지가 않아요. TV에 보면 예전에 부부 클리닉, 뭐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방영한 거 보면 한 번만 아니라 케이블 TV에서 재방송, 세 번째 방송, 네 번째 방송 계속해가지고요. 그거보다 보면 야 가정에 문제가 참 많고 갈등의 소재도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아파트에 멋진 차에 뭐 여행 다니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늘 갈등과 불안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허하지요. 그러다가 뭘 깨닫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 그걸 깨닫게 돼요. 그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발견할 때에 그 평안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불안과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인생의 문제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납니까? 많은 사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내놨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뭔 심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요, 세상은 이토록 불합리하고 문제 있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안 들킨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심판이 없다면 죽기까지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안 들킨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판이 없다면요, 방탕하게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오래 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죄를 저지르고 뭔가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 잘못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양심이란 것이 있거든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둔 의식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리며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해결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누렸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실패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복으로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은 실패뿐이었다. 깨닫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억하셨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심판이구나. 하지만 전도의 미라는 것 한번 가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봅시다. 이곳에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된 겁니다. 1장 2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그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군가를 대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와서 내가 죽은 이후에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자가 됩니다. 오늘 초청주일에 아마 그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가지요, 선물도 줘요. 그래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 좋은 선물도 받으셨을 겁니다. 아주 멋있는 거, 좋은 거 준비했어요. 오신 분에게 선물도 드리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선물이에요. 진짜 큰 선물은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구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이유가 뭐냐,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선물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때 드렸던 작은 그릇 선물은요, 시간 지나면 깨지고 금가고 사라져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선물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을 다시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거절하고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어쩌다 한번 나와서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늘 나와서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구원받은 삶을 훈련하는 교회 생활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은요, 십자가 위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받는데요, 그 죄 용서함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니다.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끼고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이 죽는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교회 나오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도 개인도 죽어야 행복합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가정생활이 행복하고요, 직장생활에서 분노하는 마음을 죽여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개인도 내 쾌락과 욕심을 향하는 마음을 죽여야 그때서야 그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 내 자아는 죽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또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삽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주변에서만 서성거려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썽이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주변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의 분량의 십자가를 치고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는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위까지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